치죠. 2022 K3리그 14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팀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정성우 골키퍼, 김윤진, 김규환, 박성우, 박요환, 박찬민, 이관표, 박예찬, 이준영, 강영웅, 정민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박민선 골키퍼, 박종성, 전우람, 최우재, 문진용, 이상협, 류승범, 이준원, 성정윤, 브루노, 마테우스 선수가 나섭니다. 네, 파주에서는 브라질리언 듀오죠. 브루노와 마테우스 선수가 나란히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니까 대구 FC의 원정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대전, 화면 오른쪽 파주가 위치합니다. 이 경기 초반 밀집이 돼 있고요. 자, 가까운 쪽에다. 네. 자, 마테우스 선수가 머리에는 맞췄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네, 마테우스 선수가 앞에서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를 시도를 했는데, 네. 네, 수비 견제도 좋았고, 네, 조금 앞쪽에서 네, 파주는 아무래도 3백을 쓰기 때문에 이 측면, 이 센터백의 스토퍼의 옆 공간이 조금 빌 수밖에 없거든요. 자, 잘 뛰어줬고요. 넘어갔는데, 자, 들어갔어요. 골! 들어갑니다. 박예찬. 네, 박예찬 선수를 아까 이태훈 캐스터가 말씀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세도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박예찬 선수의 이 컨디션이 좀 좋아 보였었는데. 맞습니다. 아, 전반전 16분에 바로 매듭을 짓습니다. 네, 박예찬 선수의 장점하면 이런 저돌적인 돌파, 이 저돌적인 세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하면서, 네, 이 박찬빈 선수가 박요한 선수죠.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를 정확히 받아 먹었습니다. 야, 이 또 약간 크리스찬 느낌이 있는 이름을 가진, 네, 그 선수가, 네, 아, 함께 합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요한 선수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고 여기서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하면서, 네, 아, 잘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야, 이거는, 네, 센스네요. 맞습니다. 이게 자신의 장점을 활용한 거죠. 사실 키가 작은 선수들이 크로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이렇게 브루노. 자, 마테우스 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힘 좋아요. 브루노. 아, 지금 마테우스가 빼줬고. 자, 세컨볼 있는데요. 그대로 슛! 슛! 아하, 많이 떴습니다. 네, 이준원 선수가 세도하면서 이 슈팅을 때리기 충분한 여유가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네, 임팩트가 다소 부정확하면서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마테우스 선수의 피지컬을 한 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선수가 다시 오른쪽으로 왔네요. 네, 계속해서 스위칭을 해주면서, 네,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리크로스. 자, 좋아요. 지금 마테우스 선수가 날았습니다만, 네,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마테우스 선수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앞선 장면인데요. 네, 일단 마테우스 선수가 날았지만, 네, 크로스가 살짝 뒤를 향했나요? 네, 네, 머리를 대지 못했습니다.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준원이 돌려줬고요. 자, 네, 지금은 좋은 기회, 좋은 기회인데, 아, 브루노에게 아직 있습니다. 브루노. 네, 브루노 선수가 오른발로 먼 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시도한 것 같은데, 네, 다소 빗맞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볼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네, 류승범 선수의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슈팅 타이밍을 살짝 놓쳤고. 그렇죠. 네, 브루노 선수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크로스를 올릴 것인지 돌아가는 류승범 선수에게 공을 여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주 선수들도 미안함을 표시를 했고요. 네,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네. 자, 뒤로 빠졌어요. 기회요. 기회요. 맞췄어요. 아, 브루노. 네. 아, 이게 안 되네요. 네. 아, 한 번에 넘어온 공을 지금 이 연결을, 네, 아, 이게 브루노 잡지는 못했네요. 아, 지금은 서로 전반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궤적. 그러나 지금은 수비가 먼저 맞춰냈습니다. 네, 한 번 더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죠. 네. 자, 하지만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대전한국철도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전반전에서는 박예찬 선수의 선제골로 홈팀 대전이 앞선 채 종료됐습니다. 네, 대전이 불과 이틀 전에 FA컵 경기를 120에 물었습니다. 네, 김두윤 선수는 그대로 가운데 이 가장 최전방에서, 네, 대전의 골문을 겨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이 파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좋았고요. 네, 썰어 들어옵니다. 자, 성정윤 넣어줬지만 약간 깊어 보이는데요. 네, 다소 꺾이면서 뒤로 빠졌어요. 네, 류승범 1대 칩니다. 자, 어렵게 올려줬고, 자, 이게 낫지 않습니다. 네, 크로스를 깊게, 네, 반대쪽
먼 포스를 보고 깊게 찔러줬는데 네 공이 정확히 배달되진 않았네요. 자 사실 이게 오른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네 다시 이상엽이 넣어줬습니다. 자 지금 내슛! 굴절 있고 브루노 오른발! 아 끝까지 슈팅까지 가져가봤던 브루노 하지만 네. 벽에 막혔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브루노 선수 여기서 보십시오. 이 빙그르르 돌면서 여유있게 네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가봤지만 킥이라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킥하는 성정윤. 네 아, 잘 뛰어졌고요. 헤더! 빗나갑니다. 네 저는 순간적으로 골을 외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골문을 살짝 비껴가네요. 아 궤적 좋았고요. 잘 네, 때렸거든요. 여기서 골키퍼 아네 지금 골키퍼를 동작을 어떻게 보면은 방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었는데 파주가 성정윤 선수를 활용해서 잘 뿌려줬다면 자 대전은 이관표를 쓰고 있습니다. 헤더! 야 이번에도 맞춰냈습니다만 뜨고 말았네요. 네 이번에도 김규환 선수죠. 김규환 선수를 향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배달이 됐는데 아. 네, 지금은 자신이 정점에 딱 떠있을 때 공이 제대로 왔거든요. 그렇게 네 전진 패스 좋았는데요. 네 자 펀칭을 한 손으로 해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두 손으로 네 아 하지만 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이 다리 쪽에 충격이 좀 가해졌었죠 확실히. 자 일단 발가락을 저렇게 당긴다는 건 근육 경련일 확률이 좀 자 압박 좋아요. 네 잘 빠져나왔어요. 다시 끌어냈고 네. 슈팅 기회 그대로 정면입니다. 네 아 지금은 굉장히 앞선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해냈고 이준호 선수가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네 충분히 때려볼 만한 위치였고 네 하지만 조금 약했죠. 자 앞서서 이제 이준호 어떤 효율적인 동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머릿수가 부족할 때 저렇게 개인기로 뚫어내면은 최고죠. 네. 들어갈 뻔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센스 있는 와 지금 박요한 선수죠. 네, 네 골키퍼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한 번에 지금 빠르게 슛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자, 지금은 만약에 골문 안쪽이었다면 네, 이거 그냥 골이에요. 네. 네, 이거는 박민선 선수가 김승찬 다시 빼줍니다. 네, 크로스 올라가야죠. 서보일 야 넣어줬고 자 뒤로 잘 돌렸다. 89분에 오픈합니다. 네, 파주극장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업 계속됩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해서 파주 팬들이 파주극장은 연중무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후반에 교체 투입된 김성환 선수죠. 네. 네, 지금 뒤로 물러나면서 왼발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본인이 직접 무리하게 해결하기보다 뒤쪽에 세도하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헤더로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주극장은 8시 45분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서보일 선수가 왼발로 올려줬고요. 네. 유진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 경합을 이겨내고 돌려닫고요. 네 결국에는 두드리고 두드려서 유진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네 완벽하게 김성환 선수에게 떨어지면서 이건 놓치기 어려운 찬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아 정말 드라마 같은 경우 수직으로 점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네. 자 뛰어졌고요. 떨어지는 거 그대로 슛. 지금은 네. 약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때려볼 만한 위치였고요. 네.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수비 세 명 공격 두 명 반대쪽 받고요. 정확히 받고요. 자 좋아요. 자 기회인데요. 슈팅 기회 그대로 슛. 네 머리를 감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찬준 선수예요. 네. 잘 봤거든요. 네 여기서 정확한 패스를 배달을 했고 네 여기서 침착하게 왼발로 감았거든요. 네. 네 정말 포스트를 살짝 빗겨나갔습니다. 자 일단은 대전극장은 이제 문을 닫았고요. 아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대전과 파주의 맞대결에서는 파주극장이 오픈하면서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파주가 올 시즌 정말 쉽게 지지 않는